울산 현대입니다. 김승규 골키퍼, 정동호, 유준수, 김근환, 김영삼, 김승준, 하성민, 구본상, 김태환, 김신욱, 양동현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15 현대울뱅크 K리그 클래식 15라운드 울산 현대 대 제주 유나이티드 대 공격. 화면 왼쪽에 제주 유나이티드, 화면 오른쪽에 울산 현대가 위치합니다. 떨궈주고 울산의 진영. 그런 점에서 오늘 제주가 어쨌든 네, 연결 잘 됐고요. 헤딩 패스 연결됐습니다. 오른쪽에서 빠르게 달려가고 빠르죠. 있습니다. 안쪽 빨라요. 들어왔습니다. 김태환. 자, 꺾어졌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네. 전반전 7분 만에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양동현 선수입니다. 울산이 오늘에 갖고 있는 형태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패턴으로 첫 번째 선수가 빠르게 올라갔고요. 네, 여기서는 중앙 쪽에 또 제주 선수들도 완벽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고요. 예. 측면쪽에서 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동호의 오른발 크로스. 멀리 가지 못했고요. 계속해서 울산의 공격. 왼발 슈팅. 두 명한테 막혔고요. 오른쪽에 김태환을 봤습니다. 김태환. 아, 정동호가 좀 쓰러졌는데요. 김태환 돌파. 빼냈어요. 김태환 빼냈어요. 박스 안쪽 들어갔습니다. 김태환 넘어지고 김신욱 굴절.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김태환 선수의 특징은 측면에서 협력 수비가 지금같이 들어오더라도 앞에 공간이 열린 상황이라면 이 선수는 돌파의 가능성을 언제든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김신욱 선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려줍니다. 네. 헤딩! 굴절되면서 반대편에서 코너킥 이었습니다. 이번엔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강수일 짧게 줬고요. 먼 거리에서 직접 때렸습니다. 김성규 파티. 이야. 네. 김성규 선수가 슈퍼 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윤비까락 선수가 볼을 약간 뒤쪽으로 잡아놓으면서 몸을 돌려서 잡아놓으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 번의 스텝, 원 스텝으로 슈팅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네. 워낙에 윤비까락 선수는 이 발목의 힘과 스냅이 너무나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측면입니다. 김영삼이죠. 왼발 크로스 연결됐습니다. 김신욱입니다. 김신욱. 김신욱이 오른쪽 빼줬는데요. 살짝 깊었습니다. 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홈팀 울산 현대, 화면 오른쪽에 원정팀 제주 유나이티드가 위치합니다. 또 후반전에 호흡을 또 잘 맞추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앞쪽으로 뛰어차준 볼. 정동호 선수가 달려갑니다. 박스 안쪽에 들어갔는데요. 넘어졌고. 찍었습니다. 네. 정동호 선수가 PK를 얻어냈습니다. 김신욱. 김신욱의 슛 들어갔습니다. 네. 울산 현대가 김신욱의 골로 2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네, 김신욱 선수가 탈출 편안하게 밀어넣습니다. 제주의 반격 오른쪽 측면입니다. 땅골로 빼줬고요. 허범산. 허범산이 좋아요. 직접 슈팅. 네. 김승규가 막아냈습니다. 와가만 왼발 중거리 슈팅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변화를 줬던 찬스예요. 그대로 슛 땅골로 깔아쳤는데요. 김승규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이번 시즌 12실점을 하고 좋아요, 있다. 아, 찔렀습니다. 아, 강수일. 기가 올라갔네요. 기가 올라갔네요. 그 전에 업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오우. 네, 지금 유준수 선수가. 예. 이 표정에서. 착잡한 표정입니다. 네. 여기서 이 패스. 네. 지금 유준수 선수와의 옆에서의 거리를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 선수에게. 네. 넘겨줬고요. 로페즈 선수가 드리블을 하고 있습니다. 찔러줍니다. 들어갑니다. 강필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골키퍼 김승규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연속된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이었는데요. 로페즈 선수가 달려가면서 네, 다리 사이로 또 잘 봤네요. 예. 이 슈팅도 좋았습니다만 김승규 선수가 각을 잘 잡았고요. 예. 단점이 될 수가 있죠. 예. 자, 먼 거리에서 윤빛가람 선수인데요. 윤빛가람! 김승규 다시 한번 볼 살아있습니다. 왼발 크로스 반대편. 반대 없네요. 네. 그대로 김승규 네. 선수의 김승규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참 양동현 선수의 경기 초반 한 7분에 터진 골이 참 울산으로서는 귀중했습니다. 자, 김신욱, 네. 김신욱 몸싸움에서 이겨내고 슈팅까지. 김호준 골키퍼가 끝까지 잡아냈습니다. 2015 현대우일뱅크 K리그 클래식 15라운드 울산과 제주의 대결. 울산이 11경기 만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울산이 정말 중요한 시간대에서 결국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